안녕하세요. 한국전기 오유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연습 도면 두 번째 시간으로 릴레이와 타이머들이 추가가 됐었을 때의 변형 형식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도면을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할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주회로 일단 먼저 끝내놓고 그 다음에 보조회로를 하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A 접점, B 접점을 구별을 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를 표시하라고 그랬어요. A 접점, B 접점, 그 다음에 뭐 램프 또는 부저 이런 것들이 있으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미리 표시해 놓는 게 좋고, 그리고 저는 도면을 해석을 할때 위에 먼저 하고 중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아래쪽을 하는데 아래쪽은 오른쪽,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는 시점이죠. 오른쪽에서 왼쪽. 이렇게 해석한다라고 했죠. 위에 먼저 해석하고, 가운데 거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 이렇게 해석을 해서 마무리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좀 보시기 편하게, 위에는 빨간색, 가운데는 노란색, 아래는 파란 색깔로 제가 구별을 해드릴 거예요. 실제 도면은 1.5 스퀘어 황색, 노란색 선으로 전부 다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주회로는 갈, 흑, 쾌, 녹, 황. 이걸로 이제 주회로는 이렇게 작업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도면 한번 시작 한번 해보죠. 자, 시퀀스 회로 그림이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제어판 내부 결선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일단 주회로죠. L1에서 여기 단자, 여기 단자에서 U, L3에서 여기 단자, 여기에서 W로 이제 가는 주회로가 되고, 여기는 이제 보조회로로 구성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두 개, 도면을 같이 이제 띄워놓고요. 자, 바로 한번 갈게요. 주회로 먼저 갑니다. 주회로 두 개. 그럼 끝났죠? 주회로는 끝났고요.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보조회로 갑니다. 보조회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일단 먼저 체크부터 할게요. 나중에 익숙해지시면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다 잘하세요. 다 잘하십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아직 초보니까 일단 체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푸시 버튼. 그 다음에 여기 램프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체크했고요. 자, 이제 핀 번호를 지금부터 매겨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 릴레이가 있어요. 릴레이고 8핀 릴레이입니다. 그러면 요 릴레이에다가 우리가 접점에 의해 수업할 때 이제 했던 거죠. 전원 표시를 했었죠. 전원은 몇 번? 2번과 7번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2번, 7번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2번, 7번. 자, 그 다음에 릴레이에 대한 A 접점, B 접점 이렇게 이제 있는데 A 접점이 지금 보니까요 두 개가 있고요, B 접점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제어판 내부에는 릴레이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이용해서 저 핀을 다 사용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보시면 핀 내부 결선도에 보면 1, 3, 4, 8, 6, 5번이었죠. 이때 여기가 A 접점, 요게 B 접점, 여기는 공통 C 접점이었습니다. 그럼 맨 처음에 있는 애들은 요거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1번, 3번 이대로 가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A 접점, B 접점 같이 이렇게 이제 가까운 데 이제 있으니까 얘네 두 개를 묶어서 한꺼번에 처리를 하는 거죠. 그럼 요두 개를 요렇게 묶으면 몇 번으로 하면 돼요? 여기 1번 썼으니까 또 사용 못 하죠? 그래서 밑에 거 쓰는 거예요. 8. 자, A 접점이 6번이니까 여기가 6번, 5번. 자, 여기서 실수하시는 분들 중에 요거 5번, 6번을 순간적으로 헷갈리셔갖고 잘못 쓰시는 분들 꼭 있어요. 그 부분을 조심하셔야 되고, 왜 여기가 핀 번호가 요렇게 되는지를 잘 생각을 하시고, 여기가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될 때까지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 뒤는 필요 없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뒤에 필요 없고요. 요거를 먼저 왜 이렇게 번호를 매겼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반드시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됐으면 지금부터 이제 하나씩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위에부터 갑니다. 위에부터 갑니다. 자, 여기가 이제 뭐예요? 유죠?
전원부 U. 자, 그 다음에 푸시 버튼 1번에 지금 B접점이죠. 푸시 버튼이 여기가 지금 B접점이잖아요. B접점이니까 여기에다가 꽂아주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연결. 자, 그 다음 푸시 버튼 1번에 마이너스 부에서 나가는 부분 마이너스 부. 이거 체크 안 했다고 모르시는 거 아니죠? 요거 플러스 요거 마이너스잖아요. 체크 안 했다고 모르시는 거 아니죠? 자,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푸시 버튼 2번으로 가고 있죠? 푸시 버튼 2번에 플러스. 근데 접점은 A 접점이에요? B 접점이에요? A 접점이죠? A 접점. 설마 또 여기도 안 써갖고 모르신다 뭐 이런 거 아니죠? 그죠? 다 하실 줄 아실 거예요. 자, 그럼 얘네들 연결. 자, 그 다음 푸시 버튼 2번에서 플러스, 여기 플러스 지금 요거 연결했잖아요. 여기서부터 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릴레이 1번입니다. 릴레이 1번은 여기에요. 자, 릴레이 번호는 소켓에 있는 애들은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에 번호들이 써져 있어요. 근데 간혹 가다가 그게 뭉개져 있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시험장에서는 새 제품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지만 참고로 여기서부터 1, 2, 3, 4, 5, 6, 7, 8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기를 잘 보시고 하셔야 되고 지금 여러분들 화면상에서는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아마 그 교재 쪽에서 보시면은 번호 기입이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가 1번, 2번, 3, 4, 5, 6, 7, 8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어디에서요? 여기 지금 플러스에서, 여기 플러스죠? 플러스에서 1번 연결. 1번 연결.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 1번에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1번에서 8번으로 가야죠. 릴레이 8번. 여기네요. 바로 옆에 연결. 그러면 위의 작업은 끝난 겁니다. 위에 끝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아래쪽 한번 가볼까요? 아래쪽. 아래쪽. 자, 아래쪽 여기부터 갑니다. PB2A 접점 마이너스. PB2A 접점 마이너스. 여기.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요? 여기에서 릴레이 2번으로 가고 있죠. 릴레이 2번은 여기입니다.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연결. 자, 중간이니까 이제 색 바꿔서 노란색으로. 노란색으로. 자, 그 다음, 여기인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묶여 있잖아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일로 가도 되고, 여기에서 일로 왔다가 일로 가도 되고,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자, 저는 지금 여기 먼저 작업했으니까, 그 다음 여기서 일로 갈게요. 그러면 릴레이 2번에서 릴레이 소켓 3번으로 가는 거죠. 3번. 여기네요. 여기 3번.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연결. 연결. 자, 그 다음 갑니다. 그 다음 릴레이 6번과 L1 플러스네요. 램프. 그러면 릴레이 6번은 어디 있어요? 6번은 여기 있습니다. 6번. 그 다음에 L1 플러스. 또 써볼까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요렇게 써놔야. 써놔야 여러분들이 안 헷갈리고요. 실제로는 종이 테이프 붙여서 많이들 써주세요. 종이 테이프 붙여서. 자, 그래서 연결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요? 여기 5번하고 플러스죠? 5번 여기고요. 플러스 L2 여기네요. 두 개 연결. 자, 그러면 이제 가운데는 끝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아래쪽 단자 한번 가보죠. 아래쪽.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갑니다. 이제 L1과 L2, L1 마이너스, L2 마이너스 이렇게. 자, 두 개 연결. 그 다음 L1 마이너스와 릴레이 7번. 릴레이 7번이니까 어디예요? 릴레이 7번 여기죠? 두 개 연결. 요거 잘못됐네요. 여러분도 올려드릴 때는 제가 요거 수정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게 아니고 요게 요렇게죠? 요렇게. 요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릴레이 7번 여기하고 그 다음에 쭉 빠져나가죠. 얼로 빠져나가요? W로 빠져나가죠. 그래서 여기 연결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이제 연결해서 릴레이가 하나가 이제 있을 때 요렇게 우리가 도면을 갖다가 그릴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다음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에는 보니까 릴레이가 지금 있고요. 타이머도 있네요. 타이머도. 근데 타이머가 순시도 있고 한시도 있었었는데 얘는 지금 한시네요. 한시. 자, 그러면 이제 요 시퀀스 도면이 이제 이렇게 된다라는 거 이제 우리가 확인했고요. 자, 이제 제어판 한번 볼게요. 제어판을 보니까 릴레이 한 개, 타이머 한 개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 이 얘기는 릴레이 여기 A 접점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릴레이 소켓을 두 개를 쓰라는 얘기 아니라 하나로 써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는 1번이고 하나는 8번을 쓰면 될 거예요. 그다음에 타이머도 지금 보니까 얘는 A 접점이고 얘는 B 접점. 게다가 1시, 1시. 그러면 1시 접점은 8번으로 시작하는 865번이죠. 1번으로 시작하는 건 1번, 3번만 있어요. 4번은 없습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조심하셔야 된다고 제가 강조했었죠. 4번은 없고 1번, 3번 순시 8, 6, 5가 1시였습니다. 그거 이용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을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는데, 자, 먼저 주전원은 간단하죠? 주전원. 주전원은 U하고 W. 여기가 U, 여기 W. 그러면 주전원 U, W.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도면을 한번 쭉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쭉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먼저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부터 저는 체크하겠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 램프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저 플러스 마이너스 체크했으니까 이제 그 다음은 핀 번호를 매겨야죠. 핀 번호. 핀 번호 매길 때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자, 아래쪽부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래쪽부터. 지금은 여기가 한개 내지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냥 한번 하고 끝나는데 나중에 여기에 개수가 많아지게 되면 뭐 MC도 있고 EOCR도 있고 아뭐 릴레이도 있고 타이머도 있고 막 개수가 많아지면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아래쪽부터 가는 거예요. 자, 전원 무조건 아래쪽은 무조건 전원이에요. 전원. 자, 릴레이니까 전원은 2번, 7번.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위에서 릴레이를 찾는 거야. 여기 릴레이 있죠? 1번, 3번. A 접점. 이제 1번, 3번 썼으니까 못 쓰죠. 그래서 몇번 쓰면 돼요? 8번, 6번. 1, 3, 4, 8, 6, 5. 자, 릴레이 더 없죠? 그럼 얘는 끝난 거예요. 얘는 끝난 거예요. 자, 그 다음 타이머 갑니다. 타이머는 이제 여기 제가 이제 넣어놨는데 2번, 7번 전원. 이거 색깔 바꿔드릴게요. 2번, 7번 전원. 자, 그 다음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타이머 뭐가 있나? 자, 지금 보니까 여기 1시. 여기가 1시죠? 1시. 그러면 여기가 8번으로 요렇게 이제 되고, 세트로 이제 묶을 수가 있고, 6번, 5번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핀 번호는 요렇게 이제 매기는 거예요. 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혹시 얘가 이해가 안 되면 이 뒤에 거갈 필요 없어요. 그냥 이게 이해가 될 때까지 일단 연습을 먼저 하세요. 그 다음은 중요하지 않아요. 차례차례 가시면 돼. 그래서 요거를 먼저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을 이제 지금부터 도면을 갖다가 넣어볼게요. 먼저 플러스 마이너스 체크를 좀 해놓겠습니다. 자, 시작해보죠. 자, 세 단계로 나눠서 합니다. 위에 먼저 하고요. 가운데 거할 거고요. 마지막에 되돌아가는 거 아래쪽 할 겁니다. 위에는 이제 빨간 색깔로 표시할 거예요. 자, 푸시 버튼.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하면 푸시 버튼. 푸시 버튼 1번. B 접점 마이너스. 푸시 버튼 1번. B 접점 마이너스. 여기네요.
그 다음 얘가 어디로 가요? 푸시 버튼 2번 플러스로 가고 있죠. 접점은 A접점. A접점은 여기잖아. 2번. 여기. 자, 연결. 어? 전원부터. 죄송합니다. U에서 이렇게 플러스 오니까 전원 연결한 거. 그 다음 요거 갑니다. 바로 연결. 자, 그 다음 1번. 지금 여기 있잖아요. 이제 여기에서 릴레이 1번 가야죠. 푸시 버튼 2번 플러스. 2번 A접점 플러스에서 그 다음에 릴레이 1번 갑니다. 여기 되겠네요. 연결합니다. 연결. 자, 그 다음에 1번에서 이제 어디로 가요? 8번 가고 있죠? 8번이 어디 있냐? 바로 옆에 있습니다. 1번, 8번, 연결. 자, 그 다음 8번하고 이제 그 다음에 어디로 가고 있어요? 타이머 8번 가고 있죠? 타이머 8번 갔으니까 타이머 8번 어디 있나 보자. 어디, 여기 있네, 여기. 여기 있네요. 타이머 8번 연결. 자, 그러면 이제 위에는 끝난 겁니다. 위에는 이제 끝났어요. 자, 이제 가운데 거 한번 가볼까요? 색깔은 노란색 선으로 표현합니다. 자, 여기 PB2A접점 마이너스하고 릴레이 2번하고 연결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과 여기 3번으로 가겠죠. 3번. 자, 릴레이 3번 갑니다. 3번. 릴레이 3번 어딨냐? 여기 있습니다. 1, 2, 3, 4, 5, 6, 7, 8.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연결.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주의사항. 지금 여기 릴레이하고 타이머 요 중간 있죠? 중간. 여기는 전선 연결하지 않습니다. 이쪽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기기의 전류가 전선이 여기다가 설치하면 전선의 전류가 흘러가면서 소켓, 기기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전선은 바깥쪽으로 빼서 연결하는 거예요. 바깥쪽으로. 그래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연결합니다. 일로 돌리시든 이쪽으로 돌리든 그건 상관없어요. 기구와 기구 사이에는 연결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연결했고요. 자, 지금 여기 3번 연결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릴레이 여기 6번하고 타이머 2번 있네요. 릴레이 6번, 릴레이 6번 여기 있어요. 타이머 2번, 타이머 2번 여기 있습니다. 두 개 연결. 자, 그 다음 여기 갑니다. 타이머 6번, 타이머 6번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L1 플러스 램프, L1 플러스 램프. 간혹 가다 이거 물어보신 분도 있거든요. 요거하고 요거하고 이렇게 바꾸면 안 돼요? 바꾸면 안 돼요? 됩니다. 연결만 정확하게 하시면 돼요. 연결만. 플러스 이렇게. 연결. 자, 다음. 타이머 5번. 타이머 5번. 램프 두 번째 거 플러스. 여기. 두 개 연결. 다 연결됐네요. 빠짐없이. 자, 그래서 이렇게. 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아래쪽 단자 한번 가볼게요. 아래쪽 단자. 아래쪽 단자는 이렇게 간다라고 그랬죠. 이렇게. 자, L2 마이너스, L2 마이너스 여기네요. L1 마이너스 여기네요. 자, 두 개 연결. 이렇게 연결. 자, 그 다음에 L1 마이너스하고 타이머하고 연결되죠. 타이머 7번 여기 있네요. 타이머 7번. 연결. 자, 그 다음 타이머 7번하고 또 어디로 가요? 릴레이 7번. 릴레이 7번. 여기 있네. 릴레이 7번. 릴레이 7번. 두 개 연결. 자, 마지막. 릴레이 7번인지 어디로 가느냐? W로 빠지죠? W로. 연결.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쭉 이제 도면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서 시퀀스 웨로드를 해석을 해서 전선 배치를 갖다가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는 연필로 그려가면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필로 쭉 이제 그리시면서 연습을 충분히 하시고 그리고 나서 얘네들을 실제로 제어판 작업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어판 작업은 이제 뒤에서 뒤 영상에서 또 따로 얘기를 하겠지만 가장 기본은 이렇게 핀 번호를 정확하게 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제가 지금 자석을 이렇게 갖다가 꼽잖아요. 실제 여러분들 기기들이 이렇게 있으면 기기 이렇게 소켓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꽂혀요. 이렇게 꽂힙니다. 이렇게 꽂혀요. 그러면 이렇게 꽂히면 내가 원하는 부분에다 딱 꽂아놓고 그 부분에 연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꽂아놓고 전선을 갖다가 여기다가 이제 넣을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너무 크면, 예를 들어서 시중에서 판매하는 거,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거 너무 크면 이게 걸리적거려서 작업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거보다는 뭐 요렇게 이제 되는 거를 이제 쓰기는 하는데, 좀 더 작은 걸 쓰긴 하는데, 뭐 그거야 여러분들이 이제 편하신 대로 사용하시면 되는 거니까, 가급적이면 저는 어떤 거든 어떤 거가 됐든 자석은 쓰시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중에 동작 검사, 벨테스 검사 같은 거 할 때도 자석 있으면 되게 편해요. 다다다다 찍고 막 찍으면은 금방 나오거든. 그건 나중에 이제 또 한번 얘기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릴레이하고 타이머까지 이제 들어가는 내부 결선에 대해서 한번 해봤고, 다음 시간에는 외부에다가 제어판, 지금 내부에서만 작업을 해봤는데 제어판 외부에다가 연결했을 때 어떻게 연결하는지, 단자대를 사용해서 어떻게 연결하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